자, 그 본문 5 볼게요. 첫 번째 파트는 딱히 뭘 볼만한 게 없고, 자, 이 서술형 대비 형태 나와 있는 거 이거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what부터 볼게요. What helps these learners? 자, 이때의 이 what은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무엇이죠? 관계대명사. 자, 문장 구조로 봤을 때는 여기에 is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사실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앞에까지가 다 주어인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그 help란 단어부터 these runners achieve their best까지가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에 포함된 관계사 절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문장이고, 일단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면 이거를 무엇으로 바꿔보면 된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있는 관계대명사, the, 띵, 대수로 바꾸면 같은 뜻이 되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체를 봤을 때는 the, 띵이라는 게 선행사에 대한 문장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뒤에 여기 보시면 이제 is가 여기서는 동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the thing과 that을 합히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바꿀 수 있죠. 문장 맨 앞에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쓸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이 관계대명사 안에 지금 여기 that이 들어갔다고 가정하에 이 안에 들어가는 동사 helps는 보시다시피 the thing이라는 선행사가 단수잖아요. 그래서 단수에 해당되는 동사로 help란 동사가 나왔고, 또 뒤에 보면 이 achieve라는 원형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왜 가능하냐? 이 help라는 동사가 우리가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this runner란 목적어 나온 뒤에 사실은 원형이 아닌 to를 쓰셔도 되고 to가 생략돼도 되는, 이때는 이제 그 형태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관계대명사 what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했을 때는 동사는 항상, 그렇죠, 단수 동사를 사용하는 거, 이거 좀 눈여겨보셔야겠죠? 자, 그럼 일단 해석은,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은 해석이 원만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 뭐를 이러한 러너들로 하여금, 주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최고를 어찌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 미안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무튼 이런으로 하여금 그들의 최고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뒤에 동사 보다시피 단수 동사 쓰는 거, 이거는 서술형 대비해 볼 만하죠. 이것은 one of the, 우리가 일단 여기서 몇 가지 문법을 또 보면서 one of란 말이 있죠. one of 뭐뭐들 중에 하나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자, 이디오피아라는 그곳에서의 가장 건강한 음식들 중에 하나다. 그게 뭐냐면 a tiny grain, 아주 작은 곡물인 teff라고 불리우는 작은 곡물이다. 여기도 문법, cold라는 단어도, 그다음에 여기 food s도 전부 지금 중요한 문법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 cold는 tiny grain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꾸며주는, 뭐뭐라고 불리우는 라고 쓰이는 과거 분사입니다. 동사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인 grain을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이는 과거 분사. 자, 이게 지금 사용된 문법은 맨 먼저 관계대명사 what을 문장에 사용을 했죠. 맨 앞에 what은 뒤에 동사 항상 단수 동사를 동반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help라는 준사역 동사, 여기 보이시죠? 준사역 동사를 사용했고, 준사역 뒤에는 목적어 뒤에, 자, to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 원형 형태가 들어간다. 요것도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굵직굵직한 거, one of라는 걸 쓰면 항상 그 뒤에는 복수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S나 ES가 뒤에 들어가는
그렇죠? 뭐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문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거 조금 준비하셔야 되겠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단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셔야 되니까, 자 그다음 여기에는 SS라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이걸 SS로 원급 비교를 하거든요. SS 사이에는 보다시피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원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A라는 대상과 뒤에 있는 B라는 대상이 뭐뭐만큼 같다라는 이런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지금 원급 자리에 much iron입니다. 근데 이때 원급이란 건 얘를 원급을 말하는 거예요. much 많은 iron. 여기를 예를 들면 뭐라던가 이런 걸 쓰지 않고 이 원급을 말하는 거지, 이 iron이라는 명사를 원급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원급 앞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 이거를 배수사라 그럽니다. 배수사. 배수사는 몇 배, 몇 배를 나타내는 곱하기 2배 또는 곱하기 3배. 우리 영어로는 이거를 두 배는 twice, 세 배는 three times. 이렇게 쓰이는 거. 그러면 이렇게 배수사가 들어가 버린 순간 A는 B보다, B와 같은 게 아닌 B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두 배가 또는 세 배가 더 크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내용상 봤던 이제 문장의 주어는 one cup of TEF라는 게 주어죠. 그 다음 뒤에 문장은 뭐 여러분 보다시피 더 많은 칼슘을 그것과 동일한 양의 우유보다 더 많은 칼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와이스죠. 두 배만큼 많은 철분을 갖고 있습니다. 뭐와 비교하는 대상? B에 해당되는 거 바로 wet죠. 미래에 비하면 이 A는 두배더 많은, 뭐 이렇게 문장에 사용되겠고, 두배더 많은 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고,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뭐볼 것은 여기 뒤에 the same 뭐뭐 as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이것도 the same이라는 단어와 함께 a s b라고 쓰시면, 이게 이제 수고로 또 우리가 자뭐뭐 a와 b가 뭐 같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B와 같은 A, 이제 강조하는 대상은 A가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해석해 보면 그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프로틴, 단백질이죠. 뭐만큼? An egg white. 그 달걀의 흰자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거와 같은 양의 여기에서는 프로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 이것도 더 쓰인 다음에 S 들어가는 거좀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이라는 this, 이러한 super grain, 아주 슈퍼 곡물이라는 거, 이렇게 this가 앞에 나왔던 내용은 이 문장 앞에 이것에 해당되는 내용이 한번 언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장 삽입으로 이것을 넣는다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내용. 그래서 이리오피아인들은 이러한 수포 곡물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다. 그들의 전통적인 음식, 뭐 음식인 뭐 인제라는 거, 뭐 이렇게 쓰이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용되는 거, 그것은요 뭐하고 부드럽고 그다음에 평평한, 그런 이두 가지의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인 빵을 포함하고 수식해주고 있고, 빵은 지금 보다시피 이 글의 선행사죠. 그런데 빵은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는 보다시피 이렇게 단수 동사를 사용해서, 그런데 이 빵은 스테이플입니다. 스테이플. 스테이플이란 말은 뭐란 뜻이죠? 스테이플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주식은, 주식이란 뜻입니다. 주식. 주로 먹는, 우리가 먹는 주식은 쌀이죠. Staple of traditional Ethiopian meal이라고 쓰시면 주식이 된다. 빵이 주식이다라는 그런 내용. 문장 삽입 조심하시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뭐딱
딱히 눈에 보이는 건 없고요. 그냥 좀 봐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 딱히 보인 게 없네요. 문법적으로 특히 뭐할 만한 거 없고, 뭐 이게 find 다음에 yourself 같은 경우. 자, 이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이 제기대명사는 그 앞에 있는 단어, 바로 이 동사, 이 행위를 누가 하냐니까,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체가 문장의 주어인 유죠. 그래서 앞에 문장에 쓰이는 유가 이 find라는 행동을 하는데 누구를 찾느냐? 그 찾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겠죠. 이렇게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랑 뒤에 있는 목적어가 같을 경우 우리는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퍼포밍인데, 자, 자신을 찾는다. 이 퍼포밍은 뭐뭐 하고 있는 하는 뜻입니다. 이때는 퍼폼이란 말이니까 뭔가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이란 뜻이겠죠? 근데 이때 퍼포밍은 앞에 있는 명사, 다시 말해서 yourself가 뭐라고 있는지를 수식하는 그런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너 자신이라는 게 뭔가를 직접 하고 있는 진행 또는 능동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분사를 사용한 겁니다. 뭘 하고 있냐? 약간은 뭐와 같다? Like an Ethiopian runner. 말 그대로 이디오피아의 달리기 선수와 약간은 more like 더 같은 그러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6단원 가겠습니다. 아, 본문 6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influence 영향을 미치다라는 게 동사입니다. 자, 단수 동사죠? 이유는 문장의 주어가 practic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죠. 동명사는 항상 그렇죠.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이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지금 같은 수일치죠. 주어와 동사. 자, 그런데 뭐를 건강한 eating habit, 식습관을 갖는다라는 이 행위가 영향을 미친다. 모든 것들에게. 자, 그대의 including은 무엇을 포함하여라고 쓰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포함하여라는 전치사. 무엇을 포함하여. 자, 당신의 몸무게, 그 다음에 뭐 혈압, 그 다음에 강도, 뭐 기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지금 보시면, your weight가 A. 아, 따라 댓글 할까요? weight가 A, 그 다음에 comma, blood pressure가 B, comma, 그 다음에 strength가 C, 그리고 and 마지막에 D가 되는 전반적인 sense. 이렇게 A, B, C, and D가 되는 이런 문장 형태가 됩니다. 자, overall sense of well-being이란 말은 전반적인 뭐잘 산다라는 거,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 감정을 말합니다. 자, 좀 걱정이, 내가 이렇게 설명 따로 하지 않아도 본문은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자, 그 다음 문장. As we have seen 이란 문장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 이때 S는 뭐뭐처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이라는 말이고, 이거는 문장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얘기했던 그런 여러한 것들이니까, 이 책의 시작부터 이제 끝맺음 하는 지금까지를 의미 나타내는 현재 완료가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There are many ways. are를 쓰는 이유는, 뒤에 쓰이는 주어. many ways. 그렇죠? 복수 주어죠. 복수 명사.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역시 복수 동사를 쓰는 거. 많은 방식이 있다. 그런데 뭐 건강하게 먹을 뭐 많은 방식. 이때 헬들리가 들어가는 이유. 헬들리는 부사죠. 뭐뭐 건강하게. 자,
자, 이때는 우리가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바로 먹다라는 이 지금 행위를 뭐 해주는 거예요? 수식해 주는 말이에요. 부사가 하는 역할 이렇게 각각 부사가 하는 역할 뭡니까? 여기서는 동사 수식이죠. 투부정사가 원래 동사였으니까. 물론 투를 넣어서 동사가 지금 다른 형태로 바뀌었지만 원래 기본 형태는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부사를 뒤에 썼습니다. 이 외에도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건 동사 외에 다른 형용사나 다른 부사 등을 수식을 합니다. 이런 것도 수식을 할수 있죠. 그 부분 여기서 헬디리가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어요. 나중에 왜 이렇게 쓰는 거 잘못 보니까.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그 뒤에 소수령 대비 봅시다. 여기도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일단 주어는 the trick. 그 트릭은이라고 이게 주어고 뒤에 is 동사 나왔죠. 자, 여기서 이거 뭐 트릭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결은 뭐다 했는데 뒤에 이 consider라는 단어가 to 부정사입니다. 자, 비결은 고려하는 것이다라고 to 부정사의 명사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그 앞에가 careful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자, 이건 다른 색깔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carefully는 신중하게라는 부사죠. 부사가 하는 역할은 앞에 이 healthily가 it를 꾸미는 것처럼 역시 여기서도 이 부사인 carefully가 consider라는 동사를 꾸밉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to 부정사이지만 원래는 동사 형태였죠. 그래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법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뭐를요? 다양한 식습관을, eating habit, 식습관들을. 자, 뭐로부터?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자, 그 다음에 and가 나왔습니다. and, 뒤에 learn하는 것입니다가 2번이 됩니다. 이게 consider가 1번이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and하고 learn 사이에는 to consider의 to가 생략되어 있죠. 자, 이게 지금 병렬 관계입니다. 또, 어떠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Each of them, 그들 각각으로부터 이런 형태의 문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1번과 2번 병렬 구조도 알아두시고 특히나 여기 부분 투부정사 들어가는 거 확인 잘 해주시고 뭐 다른 건 따로 없네요. 내용상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이네요. 자, no라는 말은 전체 부정입니다. no는 전체 부정. 그래서 어떠한 single way, 하나의 단일한 방법이 자, 일단 no를 빼고 우리가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단일한 방법은 entirely, 역시 그 entirely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entirely는 전적으로 로라는 부사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 부사가 많이 나오죠? 이 부사는, 그렇죠. 동사를 꾸밀까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뒤에 좋은이라는 이 형용사를 이 부사가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선생님이 부사가 하는 역할을 말했죠? 동사를 꾸미기도 하고, 다른 부사나 다른 형용사를 꾸며준다는 말. 그래서, 그, 하나의 단일한 방식은 완전히 좋거나 나쁘다. 그런데 여기서 노가 들어가 보니까, 단일한 방식은, 어떤 단일한 방식은 전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좋거나 나쁜 그러한 단일한 방식은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자, 우리는 요, at least란 말은 적어도 최소한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의 useful, 아주 쓸모 있는 그러한 방법을 Each country, 각각의 어떤 나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볼 거는 이 each라는 단어. 내가 이삼형제 여러 번 했던 것들, each나 every나 그리고 either나 이런 단어들이 영어에 쓰일 때그 바로 뒤에 이렇게 뭘 붙일 때, 바로 뒤에 이렇게 명사를 우리가 써야 되는 경우, 이 명사는 반드시 단수 명사. 여기 보이시죠? 단수 명사 쓰는 거. 요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그 2과 본문에 해당되는 어법 설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